CTS 뉴스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일조한 기독인물들을 발굴해 돌아보는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민족대표 33인으로서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에 앞장섰던 이필주 박동환 목사의 삶을 조명해 봅니다. 장윤수 기자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목사로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한 사람이었던 이필주 선생. 1869년에 태어나 1890년 구 한국군에 입대해 하급 지휘관이 되기도 한 그는 1897년 결혼을 합니다. 이후 두 자녀가 전염병으로 죽는 등 인생의 아픔을 겪다가 감리교 의료 선교사 스크랜턴 목사와 전덕기 목사의 영향으로 기독교인이 돼 신앙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는 상동 청년회, 기독교 청년회에 가입하기도 했으며 종로 청년회관과 공옥소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애국정신을 지키기 위해 신민회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경술국치 이후에는 목회자의 길에 뜻을 두고 협성신학교에 입학해 과정을 밟았으며 1918년에는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제일교회의 담임자가 됩니다. 목회자인 동시에 민족대표 33인 중한 명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던 이 선생. 3.1 만세운동 선언 시기 후 일제에 체포돼 2년여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출옥 후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던 그는 교회 부설 유치원, 소학교, 부녀자를 위한 야학을 개설해 유경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일제에 항거하기도 한 이 선생은 1934년 6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1962년에는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됩니다. 역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독립운동과 더불어 활발한 기독교 언론활동을 펼쳤던 박동환 목사. 근대교육을 실시하던 배제학당 대학부에 전입하며 기독교인이 된 그는 1915년 기독신보사에 입사해 기독신보의 서기와 주필로 활동합니다. 이 무렵 정동제일교회 전도사로 심무하기도 했습니다. 박 목사는 1919년 2월에 중앙 YMCA 간사 박희도의 권유로 3.1 만세운동에 합류하게 됐으며 같은 달 27일 정동제일교회 이필주 목사 사택에서 열린 기독교계 대표자 회의에서 민족대표 33인으로 추가 선정됩니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식에 참석해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일본 경찰에 체포돼 2년형을 받습니다. 출옥 후에는 기독신보 주필, 조선중앙 YMCA 위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조선물산 장려회와 조선교육협회에도 관여하며 조국의 산업과 교육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1923년에는 조선기독교 창문사에서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과 조선적 교회 설립의 필요성을 담은 잡지 신생명을 창간했습니다. 신생명은 1925년 통권 21호까지 발간됐습니다. 이후 1925년에는 기독교계 비밀결사인 흥업구락부에 참여했고 1927년에는 신관회의 총무간사로 선출돼 비타협적 민족진영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1928년에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하와이로 이주, 와이아와섬 한국기독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로 부임해 교포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박 목사는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을 인정받아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습니다. 한 교회에서 3.1 민족대표를 두 번이나 배출한다고 하는 것은 정동 감리교회가 유일합니다. 특히 이제 이필주 목사님 그 사택, 이 정동 감리교회 여기가 3.1 독립 그 선언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 모임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특히 이제 학생들 지도자들도 그 교회 출신들이 많습니다.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 정동 제일교회를 거쳐갔던 민족 대표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이 애국정신 실천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